이젠 기억도 아스름한 그해 초여름도 이리 싱그럽고 평화로웠을 겁니다. 아, 이어른도 그 시절 고향 찾아가셨나 보네. 60년 넘게 밥해준 마나님은 여기 두고 말입니다. 밤낮으로 밤에도 거기 낮에도 그 자리 밤낮 그 자리만 지겠어. 했죠 밥. 밥 먹고 먹어야지. 밥 먹고 약 앉아서야지. 인생 92회를 사는 동안 전쟁통에 총알 피하는 것보다 배고픈 끼니 넘길 일이 더 무서울 때가 많았답니다. 밥 더 갖고 올게라. 밥 더 갖고 와. 젊어서는 밥 아주 이렇게 오복가라로 자셨어. 이부고 깡니까 우리 밥만 먹고 그려놓게 여기 가서 전반 먹는 게 더 많던 건가 몰라. 이부고 전부 깡니만 간다고 해요. 저 휴전선 너머 이북에서 나고 자란 평안도 남자. 이북 땅은 구경도 못 해봤다는 남녀의 전라도 여자. 그 둘이 만나 평생 한솥밥을 먹고 있으니 사람 인연이란 것이 참 묘하지요. 여러 뒤 흘린 게 얼른 멈춰버려 여가. 그래갖고 찌꺼매 잡으러 거가. 여건 무엇인가 몰라서 여건 뭐인가 모르겠어. 여건 시끌사끌해갖고 오메 내가 못 살겠어. 뭐 아유 아니에요. 어때? 저거 꼬실라 본다고. 어설 꼬실이 뭐 어때? 혹신각신 기싸움이 팽팽하네요. 여기 뒷자리 없애불고 사람도 안 죽고 휴지를 없애불고 다른 데 갖다 정해놔야지. 이거 보기 싫어서 쓰겄어. 입어야 돼 입어야. 여기 무엇인가 몰라 꼬실라 본다고. 여기다 정해놓으면 안 되지. 놔두랄게 놔둬. 아, 그게 뭐길래 이리 못마땅해 하고 또 그리 필사적으로 지키는 거랍니까? 피랑 갈라고 쌓아놨는가? 피랑 갈란가 비어. 그 애초에 피랑 나오는 게 또 피랑 갈라고 그래. 그럼 갖고 입을까? 그럼 갖고 입을까? 놔두랄게. 남과 북이 갈라지던 그 무렵 참 얄궂게도 만난 이 부부의 곡절 많은 사연 좀 들춰볼까요? 포탄 소리에 뻐꾹 세우는 소리마저 사라졌던 그 6월을 생각하면 참 평화로운 시절입니다. 물 깎아요. 물 깎아. 예, 물. 잘라서. 어. 토끼. 복도 못할 것을 무엇으로 갖고 오냐 말이오. 예.
누가 뭐래든 이 어르신이 아침 저녁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토끼밥이랍니다. 먹어. 우로 올라간. 위에 올라가세요. 여 맞는 대로. 6.25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 남한까지 끌려왔다는 김여하 씨. 그때 이부 고향집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젊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 둘을 두고 왔지요. 저 영감은 토끼만 데려다보고 없었어. 새끼들은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고 동물한테만. 일가부지 하나 없는 땅에서 타향살이 65년. 14살 어린 종금 씨를 만나 새살림을 꾸리고 5남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네, 나는 밭에 갈란께. 토끼만 보고 안 갔어? 어디 가? 밭에. 밭에, 밭에 가볼란께. 그럼 토끼만 보고 있어? 난 안 가. 토끼만 보고? 그렇게 토끼 달아주면 됐어. 크잖아. 밥 먹고 크잖아. 토끼 달아주면 됐어. 아이고, 난 밭에 가볼란께. 찬바람이 쌩 부는데도 아유, 이 어른은 눈치 없이 무사태평이니 죄 없는 애들까지 미운 털 박히게 생겼네요. 오띠 처녀 시절 종금 씨는 제법 넉넉한 집안의 귀염받는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죠. 이제 때 그러고 돌아가서 그랬단께. 거기 광주 조선대학교 다니는데 거기 나쁜 거 질렀어. 근데 그렇다고 그러고 난리 만나갖고 돌아가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때 내가 12살 먹었어. 한 60몇 년 되었고. 불행이 엎친 데 덮쳐 아버지마저 변을 당했는데요. 그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와 단둘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남겨졌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중마해갖고 만났지. 누가 동네 영감이 중마해갖고 만났는데 돌아간 뒤 본께 아무 눈에가 하나도 안 들어. 내 눈에는 눈에는 안 든지 안 오고 잡은지. 그 고마웠냐고 하니 나는 누가 엄마 뵙고 살라면 그 사람이 맞다고 했다고 그래. 나는 냅두고 싶어. 우리 어메나 우리 어메 잘 보고 해. 그러면 우리 어메 보라고 살아서 왔다고 살았지. 말하자면 시댁 눈치 볼 일 없이 울타리가 돼줄 사람을 찾다가 남의 집 더부살이를 전전하던 이 양반과 연이 닿은 거죠. 뭐들은 맹선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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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갖고 와야 돼. 이 가세를. 네! 어이! 요것을 갖고 와야 돼. 요것도 안 갖고 못 들어. 안 갖고 왔단 말이오. 어째 왔어. 못 들어. 이제 하나 빌려. 가짜 한 데서 빌리면 되지. 뭐. 어떻게 빌려? 어서. 어서 빌려.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 사람이시야 빌리지. 사람이. 맨손으로 와. 못 들어 맨손으로 와. 저 소가지 없이 저러고 맨손으로 와. 굿보러 왔어, 굿보러.
폭풍 잔소리도 한 60년 듣다 보면 적당히 넘기는 법을 터득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아이고, 세상 꿈도 보이시더니 뜻밖의 임기응변에는 재빠르신 것 좀 봐요. 이런 게 맨몸으로 그 험한 세월을 헤쳐온 내공인가 봅니다. 너무 무서워서 갖고요. 네. 아다 못다. 위안자 그 놈이야를 갖고 와. 나이 들면 맑기도 어두워지기 마련이지만 이래저래 갈수록 마나님한테 바가지 긁힐 일만 풍년이니 어쩐대요. 저 질게 잘라라. 네. 질게 자르세요. 비 오면 비 들어가갖고 다 베린께 질게 자르세요. 네. 이 김억제가 이거미. 길게 잘라라. 길게 잘라서 자르게 자른 건데. 이까 이 손까지잖아. 좋게 가르쳐주면 들은지 들어야 하는데 듣도 안 해. 고집이 지어갖고. 고집보 고집보. 평양 향고집. 아이고, 또. 툭 하면 얼어붙는 남과 북만큼이나 남산댁 내 애정전선도 냉랭한 날입니다.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길이 의지가지 없이 외로웠을 남산 양반의 인생길인 듯 싶습니다. 가다 보면 이 길목 어디쯤엔 마음 기댈 곳도 있겠지요. 저기 한국의 일목 뭐 장인도 거기 있고 처남도 거기 있고 유교 때 네. 유교 지혜에서 저다가 저다가 저도 안 묻었어. 장모가 돌아가시자 전쟁 때 변을 당한 장인과 천안까지 이장을 해서 함께 모셨는데요. 장날마다 고기 반찬 사다 드리던 그 마음으로 지금도 자주 찾아뵙고 술을 올린다네요. 모레 살아야 하는데 고래 못 살고 돌아가셔서 아네. 90살에 가신 장모님을 아픈 눈물로 보냈던 남산 양반. 전쟁으로 외아들을 잃은 장모의 처지가 이북에 계신 당신 부모님 같아 더 애틋했을 테지요. 잘 있으세요. 어머니 좋다. 우리 모시고 잘 하세요. 나 이제 안 갈라. 또 올라 개소리야. 아이고 잘 주무세요. 잘 있으세요.
남은 인생길 끝나는 날, 그때 다시 찾아오면은 영원히 곁에서 모시겠노라 마음 먹었다는군요. 엄마 나왔어? 네, 뭐냐? 먹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들은 어쩌? 아버지 빵. 아버지. 자. 잡숴봐. 엄마 드리라고? 좋아. 좋아. 엄마 드리라고요. 잡숴로. 나 배부린디. 드리라 건디. 편하게 내색은 않으시지만 막둥이 아들이 찾아오니 무뚝뚝한 남산 양반도 어지간히 좋으신가 봅니다. 정 느검의 아들하고 말하다 정계 느검이 듣는다 군다게 느검이 안 듣게 하라고. 뭔가 아이가. 참 집안의 어른이시지만서도 이렇게 요령 없는 양반이 그 난리통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꼬 신통한 때가 많답니다. 그 죽을 거패를 몇 번 넣은 것도 안 죽고 있는 거 봐라. 그 요 어제 묘 어제 묘해 이러고 사는 거 봐.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가요? 그, 어머 이러고 삼서도 이러고 오래 살고 있고 그 뭐 미용줄에 무엇이 묶어놨어 지금. 엄마 만나고 난 알라고 살아남으셨는가 보네. 우리 오영재 오영재 날라고 살아남으셨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지 않습니까? 다음 날 아침. 가게 할로. 있나 봐. 언니 벌로. 가신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안 가, 또? 에? 아이. 가게 얼른. 아이고야, 평양 황고집이 또 활동한 모양입니다. 갑시다, 얼른. 짠. 수용소 간다며, 오늘. 오늘 세수랑 해. 있네. 옛날 그 포로 수용소 거기 가신다 해가지고 모시고 갔다 올라고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씻도 않고 계시네. 나이가 있으신 게. 92회를 사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자리를 찾아가자니 마음이 복잡하실 테지요. 여름 벗고. 어쩌면 이 생에서는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는 여행. 보내는 남산댁도 생각이 많은 얼굴이네요. 오늘 구경 잘하고 있죠? 예. 네. 덥지 마트. 돌라도 안 봐, 돌라도 안 봐. 뭐 말해야 돌라도 안 봐. 다녀오마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남편이 괜스레 야속해지는 남산댁. 어제 일이 심란한지 모를 일입니다. 65년 세월을 거슬러 가는 길.
지금의 아들보다 한창 젊었던 25 청년 시절은 돌아보면 온통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어, 아버지? 진짜 그때 많이 힘들었을까, 어찌까? 아예 뭔 말씀 안 하신다니까. 이게 뭔 속을 내막을 모르지. 전쟁을 차마 말로 다 못할 그 무서운 세상을 겪어보지 않고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6.25 전쟁 당시 늘어난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던 거제 포로 수용소. 남산 양반도 인민군 포로로 이곳에 끌려왔지요. 생각해 보세요. 중공군 포로들까지 많을 때는 17만 명 넘게 수용을 했다는데 그 와중에 밥인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눈 씻고 봐도 그때 몸서리 나던 현장이 틀림없는데 일이 달라 보이니 어리둥절한 모양입니다. 논바닥이 있어서 논바닥 그 다음에 좀 있다 창고 거기서 살고 그럭저럭 한 3년 있다가 군인이 갔다. 에이, 그럼 좀 앉아주세요. 아우, 대다. 말이 65년인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세월 저 허편에 묻어둔 줄 알았던 전쟁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야, 이런 데서 안 가서 창고에서 자서 내가 맨 마룻바닥이나 또 다른 전쟁터나 다름없었던 포로 수용소. 자고 남은 하룻밤에도 대여섯 명씩 한 막사에서 죽어나가곤 했습니다. 뭐가 좀 기억이 나세요? 목포, 이불. 그죠? 배가 많이 고팠죠, 여기서? 추웠어요. 그제도는 그래도 따뜻한 날은? 저요, 두장. 추운 때라, 징그럽게 거기서 자다, 난이 죽어.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에? 지난 거 생각하니까 많이 많이 아프지? 그래, 많이. 기억하고. 많이 죽었어.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게 이런 창고 있거든? 창고 바닥에서 자. 창고 바닥에서.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옛 이야기 하듯 하지만은 그때는 어쩌다가 이런 처참한 신세가 됐을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나가서 하니 여기서 이제 여기가 남한 땅이고 여기가 이북 땅인데 이제 여기서 후퇴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내려서 그렇게 엄마가 앉았지. 여기 사람들은 여기 집 가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안 돼. 재태가. 그렇게 이북의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잡혀와 그날 참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동네 동생하고 3년. 3년.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군대 가서 3년 썼고 수영서서 3년 썼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멀기만 하고 죽음은 가까웠던 시절 살 길을 찾아 귀환을 포기하고 전향했습니다. 네. 그렇게 수용소를 나왔지만 다시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산호라면 다 지나가리라 했던가요? 남산 양반에 고단했던 세월도 한가로운 잠에 빠져 있으니 그저 한자락 꿈이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꿈길을 헤매다 보니 어제 옆구리가 허전합니다. 박대가 앉는가. 어디 갔을까니 봅시다. 남산댁 갈 때라고는 뻔한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 갔다고 말을 해야 안 찾을 자생이지. 안 갖고 왔어. 뭐 들어왔어? 여기 아니 왔다 갔어? 안 왔는데. 안 왔어. 아니 왔어. 엄마 안 왔어. 안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단가? 하필 없어? 숨쉬나 따랬대. 어디 숨차게 못 언니 돌아댕게. 그냥 엄마 올 건데 못으로 찾으러 댕게. 아버지 집에 가 계셔. 찾으러 댕기지 말고 집에 가 계시라고. 이것도 긴데 여기서 없고. 없으면 찾으러 댕게. 이봐요 저봐. 왜요? 모르겠어요. 좋은 거 없지. 곁에 있을 때는 본체만체 하시다가도 안 보인다 싶으면은 득달같이 찾아 나선다네요. 아무튼 요 동네에서는 소문난 짝사랑이라지요. 뭘 갔다요? 터졌다. 뭐 들어? 거기 있는 거고. 나 찾으러? 어디로 찾으러 댕해? 뭘 잠자 참을. 행여나 이쁜 마나님 잊어버렸을까봐 어지간히도 속이 타셨나 봅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남산댁 얼굴 보고 반가운 내색이라도 좀 하시지. 응? 난데없이 웬 약이랍니까? 걸어왔다 돈디 걸어왔다 걸어갔다 한게 속이 탔어. 그러니까 가쁜 게 또 약 자세죠. 가쁜 약이에요 저것이. 뭐들어 찾으러 다니냔 말이오. 가빠졌거든요.
그래도 이만하면 이참에는 얌전히 넘어간 복이랍니다. 아 글쎄 몇 년 전에는요 남산댁가 안 보인다며 한바탕 눈물바람까지 하시고 야단도 아니었답니다. 서울 너무 예식장에 가서 아들 여는데 뭔게 새벽에 갔지 자기 잔통에 갔지 근데 이제 저녁 때야 다 놓게 누가 하면 어디 갔을 거라고 울어 안 온다고 누가 하면 어디 갔을 거나 그러고 안 온다고 울어 울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처지 나이 들수록 남산댁 없이는 못 살성 싶으신 게지요 이러고 찾으러 다니는데 어찌고 나를 놔두고 갈 것이여 못 가 한 500년 살 것이여 나 찾으러 다니려고 야 아기 때리 응. 밉내고 없네 해도 60년 쌓인 정이 어디 간답니까 그러니 있을 때 서로 잘하셔요. 아버지 정말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상 일에는 도통 무심한 양반이 어쩐 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 했더니. 이산가족 찾던 방송이 세계기록 유산이 되었다는군요. 영성이 형이에요? 그래 그래. 저기 저 대동강변에서 저기 폭격을 해가지고 내가 팔 저기 저 기어토에 맞아가지고 맞아 맞다 네. 그래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라 근데 얼마나 고생했만 해 저러고 찾으면 얼마나 반가워 저 양반도 찾을 게 미리 아주 한 애들 밥도 안 먹고 보고 있더랑께 눈 놓고 그런데 마련해 봐도 안 나와 우리 식구가 옆에서 말도 못 하겠더랑께는 말소리 들으려고 저렇게 눈물겨운 상봉을 기대하고 이산가족 신청을 했을 텐데 기대만큼 실망도 컸던지 그 후로는 말도 안 끊는다네요. 하나도 없어. 동생도 성도 한 것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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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그거 한 번. 없대도 안다 참말로야. 아버지라도 없어. 없다. 아 옛날에는 어찌고 찾으려고 용 거두면은 이제 없다고요? 없다고 하면 냅둬봐라. 그렇게 방송 6일 만에 말로는 안 찾는다 하지만 이북 식구들이 얼마나 그리우면은 저리 눈을 못 뗄까 싶어 짠해집니다. 그 전에 듣기는 이 양반이 독신이라게 독신 한나 지금 어메가 아기를 못 낳게 어메 얻어서 낳다가 들었게 이 양반을 아들 한나라고 좋은 곳이라만 막 미겠다게 청이로 모시러 그렇게 저러고 건강한 거기요 독신이라는 칭 요갖고 애기 둘 낳다가 들라고 따라 봐더라고 근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식구 바꿔 잡소, 안 보고 잡소. 예! 예! 당신 저러고 찾아. 아, 됐어. 그 부분 뭐게? 갈지도 모르다. 우리 땅도 아니야. 신놈 땅. 30년 만에 사촌 형을 만났습니다. 신놈 땅.
에휴, 어디 가도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는 처지가 새삼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애꿎은 다리채만 휘두릅니다. 나보다 위야 걔도 암산타네. 나 보이라 가네. 이분 위야 걔 봐봐. 그제는 찾으려고 했전. 어이! 네! 그제는 찾으려고 했전. 자기 새끼인데 안 보고 잡은 것이오. 아, 어쩌든 보고 잡지. 보고 잡은 뒤 말을 안 해, 나한테. 아이고, 뭐 말을 해. 말이 통이야. 무엇을 해 먹고 살지? 말이 통이야지. 애 같아져서 말 못 해 먹고 살지. 모처럼 마련되는가 싶었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이렇게 또 무산되고 마네요. 엄마, 문 열어. 네, 뭐냐. 뭐야, 이렇게 많이 사갖건데? 에이, 너무 많이 사갖건다. 명절도 아닌데 따님이 이렇게 이바지를 두둑하게 해온 걸 보니 남산댁네 집안 행사라도 있나 봅니다. 간수하게 해자고 있겠네. 이거 많이 사갖건데. 시험 하는데 제대로 해야지. 예. 이북 영감네 어미 아버지 제사래 오늘이. 그러니까 제사 한번 지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으로에서는 시험만 시험아 이제. 막내 아들이 어디가 점에 갖고 와서 할미 하나씩 제사 지내야 된대. 제사 지내야 잘 산대. 근데 이북서 여기까지 무슨 먹은 올라디야 내가 그랬지. 이북서 여기까지 못 와야 안 지내야 내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제사 지내는데 알아? 알아? 아버지. 몰라? 아버지냐, 아버지. 어? 아버지 좀 도와주라고. 도와줘? 어? 엄마 있잖아, 엄마가. 엄마가 해? 이게 그러니까 남산댁이 시집 온 지 60년 만에 처음 시부모님 밥상을 차리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새색시라도 된 것 마냥 마음이 그렇답니다. 이쁘게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네. 첫 번째 이사 지낸 게 이쁘게 해서 왔는데. 아닌 척 하시지만 남산 양반도 속으로는 흐뭇하실 겁니다. 그동안 남한에서 다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 부모님께는 늘 죄스러웠을 테니까요. 이거 가시오. 그래야 제사 지내지. 이거 가. 당연히 아버지 제사 지는 게. 전쟁 포로가 되어 고향을 떠난 지 65년. 온통한 그 세월은 무엇보다 씻을 수 없는 불효의 한을 안겨주었는데요. 남산댁 덕분에 제사라도 모시게 됐으니 조금이나마 부모님 뵐 낯이 생겼습니다. 장남이 나서서 좋은 날을 받아오고 오남매가 이리저리 거둔 덕에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시부모님 제사상을 정성 들여 차리기는 했는데요. 지방이 없는데 어쩐데? 아버지보다 써보라고 할까? 아, 그럽시다. 아버지, 아버지보다 물어봐야 돼. 아버지, 지방 써야 되니 어째? 지방. 엄마랑 각시 이름 써야지, 각시.
그거 각시 이북 각시. 어? 이북 각시 이름. 글쎄 여기 모일 때는 아는데 미저 거미째 두자갈로 이 멀로 가서 잘. 엄마는. 어? 어메는. 당신도 어메. 어메. 어머니 아버지 성함이야. 그동안 마음속으로 수천 수만 번은 부르고 또 불러봤겠죠. 채, 중, 삼. 어메요, 어메? 어? 당신 어메? 어. 각시 이름은 생각 안 나? 각시가 나 같으면 더 생각나겠는데. 그거 알았는데 잊어버려서. 전처 제사까지 맡기기에는 면목이 없는 모양이니 눈치껏 시부모님만 모시기로 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즉했어야 할 도리인데 쉬 내키지 않았던 걸 보면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휴전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인자라도 할아버지 제사라고 내가 모셨은 게 넓은 아량으로 할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시오. 속이 시원해? 응, 시원해. 예, 네, 한번. 아버지 살아계서 한번 해주니께. 그니까. 여러 개 날 잡아갖고 이렇게 하면 아이 그쪽도 편안하고 우리도 마음이라도 편한 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 모두가 그런가? 한번 하지. 그래 보자. 네. 복 줘서 잘 살 때 같으면 알마지하기라도 지내겠다. 그런 게 그러긴 해. 어찌 보였은 게 복 주었지. 복 줬으면서 하네. 아무런요. 복이 별거랍니까? 마음 편하면 그만이죠. 제사 지냈다고 마음 편한 기분이잖아. 주무시네. 이거 아버지 어머 지 어머 아버지 지상께 가서 절이랑 한번 해봐야지. 가서 절해봐라. 네. 이 절해 이렇게. 당신네 어머 아버지 각시랑 다 밥 먹으러 왔단께. 이 나무로 밥 먹으러 왔어. 에이! 아, 저래, 저래봐. 멀리서 여기까지 밥 먹으러 왔다가 아들이 인사자는 게 서운하겠네, 갈라면. 서운하겠어. 이북까지 또 갈라면.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밉다가도 나 아니면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구나 싶으면 애잔하답니다. 고운정보다 질긴 그 짠한 정으로 평생 인연을 엮어왔지요. 살다 본 게 영감하고 그래도 밉다고 해도 살다 본 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때금 잘 살아나왔어 건강이. 앞으로 어찌고 살란가 모르겠으면은 편안한 세상 살다 가만 쓰겠는데 모르겠어. 내 속썩이는 양만큼 오래오래 살면 쓰겠어. 오래오래 사시오. 짠하기는 짠하지. 고향 버려버리고 어미 아버지 버려버리고 와서 고생하고 살았은 게 이렇게 평화롭게 그지없는 초여름밤이 깊어갑니다. 영감님 출타하신 틈을 타
남산댁은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그 어사를 해치워버릴 생각입니다. 뭐야, 이따는 산나지. 이 또 못할 것을 저를 다 갖다 쟁여놓는단 말이오. 이제 지질구리 해갖고 다 입는다고 막 제 따뜻해서 나도. 이런 것도 갖다 쟁여놔도 뭐든지 말이 시끌석거려갖고 꼬실라버려야 세야네 이제. 한 지붕 아래서 딴 살림을 하자는 것도 아닐 텐데 어쩌자고 용호만 잡동사니를 이렇게 쌓아두고 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죽을 때 갖고 가려고 그러지. 이북으로 갖고 갈란가 어디로 갖고 갈란가. 이북사도 가난히 살아갖고 그런가 봐. 조카 반두가 한거 있으면 이것도 쓰겠다 이것도 쓰겠다고 쟁이는가 봐. 때문에 뭔가 못나게 라이터 있어? 이놈만 없애버려도. 60년 묵은 채증처럼 내내 마음에 걸려 신경 쓰이던 짐들. 영감 목이 전에 얼렁얼렁 얼쭉 해볼지 않게. 얼렁 얼쭉 서러져 버려야지. 영감 곧 와. 12시 되면 와. 아이고야, 이렇게 싸놓고 보니 정말 영락 없는 피난 보찜 같네요. 그나저나 불을 질러 놨으니 이제 그 뒷감당을 어찌하시려나? 손해도 소용없어 나는. 꼬실라 버려야지. 한바탕 전쟁을 치를 때 치르더라도 애만 속만 태우고 사느니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 보따리 싸는 거 보면 세상 보기 싫어. 내가 속이 속었어. 보따리 싸갖고서 저녁에 어디 갈란데야 찔란데야. 이렇게 싸짓게 놔두냐. 이거 뭐 달라고 그냥. 이북 갈라? 이북 가? 당신의 집 고향에 가? 그것도 대답도 않고 간다고도 않고 온다고도 않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자꾸 이거 놔두라고만 해. 어디 갈 것처럼 보따리 싸놓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미아도 부부인데. 불안했던 마음까지 홀가분하게 태워버렸으니 남은 길 가는 걸음은 그나마 가뿐했으면 좋겠네요. 남산 양반이 귀가하시자 집안엔 어쩔 수 없이 긴장이 감도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후울죽해진 이부자리가 당혹스러우신지 보고 또 보고 합니다. 남산댁은 싸움을 각오하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래요? 그냥 잠잠하게 넘어가실 모양입니다. 그러고 저쪽에 탱 비워버려서 그래도 몰라. 아이 속 시원해 이렇게 하네. 그가 응 빈 게 더 낫네. 어쩌면 남산 양반에게도 그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양반 한 보따리 지고 왔어. 어? 내 것은 왜 안 사? 내 것도 사야지. 멋쩍은지 머리를 극적이시더니 무심한 듯 알사탕을 건넵니다. 이런 나무가랑 사왔어?
차라 하나 100원씩. 아따, 비싸네. 이건 나 먹으라고 사왔어. 이건 나 먹으라고? 화해의 맛이 이렇게 달콤한 것을. 이 좋은 걸 어쩌자고 속에만 담아두고 살았던가 싶습니다. 인민군 포로로 잡혀와 실향민 신세가 된 이북 남자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을 잃었던 남한 여자. 한 식구가 된 지 6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냉전과 화해를 거듭하는 중이지요.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쌓아가며 부부는 평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